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니티 마스터즈 5기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골드메탈이라는 채널 이제 기초 강좌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재희라고 합니다. 자, 유나이트 서울 2020 행사 이제 참가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요, 여기 유니티 스퀘어 그 유나이트 서울 2020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참가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 유나이트는요 오프라인 행사입니다만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제 유니티 스퀘어 혹은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 여기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점 자,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언제부터? 자, 2020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유나이트에서는요 어떤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째 날 2월 1일 화요일에는요 이렇게 대표적인 키노트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 세 번째 트랙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글로벌 성공 사례. 여러분들 이제 폴가지는 다 아실 겁니다. 엄청 성공했던 멀티 게임이었죠. 한 번에 60만원 되는 수많은 인원이 모여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 경기를 칠때 제일 필요한 거는 바로 매치메이킹 시스템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게임 서버 호스팅 세일즈 매니저분께서 말씀을 주신다 합니다. 자, 두 번째 트랙에서는요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니티가 인수를 했던 비주얼 스크립팅 볼트 있었죠. 그래서 그 볼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랙에서는요 요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와 원신. 그래서 이 원신의 개발 경험 그리고 렌더링 파이프라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미호요 테크니컬 디렉터 분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재밌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살짝 오프닝부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다시 진행을 합니다. 자, 오후 3시부터 진행하는 세션들 중에서는요 유니티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URP,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죠. 여기에서 자, 물리 기반 법칙을 따르는 이제 PBR 쉐이드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R하고 이제 VR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제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 세 번째 트랙에서는요 AR, VR 개발을 필요할 때 필요한 이제 XR 인터랙션 툴킷, 그리고 AR 파운데이션이랑 그리고 유니티 마스 솔루션,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제 AR, VR을 이제 개발을 할수 있는지 이제 에버젤리스트 분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AR, VR 이제 개발에 관심 있으신 이제 분들은요 이쪽 시선을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딩이 아니고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직접 쉐이더를 구축할 수가 있죠. 2020 그리고 2버전. 자, 지금은 베타 버전인데요 이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훨씬 더 강화된 이 쉐이더 그래프 어떻게 바뀌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오후 5시에는 이 개선된 2D 워크플로우 통한 뭐 아티스트 역량 강화가 있다는데요. 여기에서는 포토샵, 임포터,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뭐 다양한 이제 2D에 관련된 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D 게임 개발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요거 들으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드레스블 사용 가이드라는 세션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게임 개발을 할때그 에셋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셋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어드레스블, 요 시스템을 이용한 에셋 번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차는요 이 정도 세션이 있겠고요. 자, 2일차에서는요 세 번째 트랙은요 약간 짧은 미니 세션입니다. 자, 이점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트랙에서는 성능 엄청 중요하죠. 게임을 이제 개발하고 출시 전에는 항상 이제 그 최적화를 꼭 도모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유니티 테크놀로지 팀장님께서 직접 유니티의 최적화 개념과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4시 그 아래쪽에 가시면요 유니티 엔지니어를 위한 이제 프로파일러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는 그 유니티 안에 내장된 그 프로파일러 기능 있죠. 자, 그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프로파일러를 이제 보는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살짝 미니세션 쪽을 본다고 하면요, 그 애니메이션. 자, 요즘 또 이제 유니티가 계속 기정, 이제 게임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유니티로 애니메이션을 통한 이제 광고 캠페인을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직접 말씀해 준다 합니다. 자, 이 아래쪽 보시면은 플라스틱 SC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팀 단위로 활동할 때는 소스 파일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코덱스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최근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이 버전 관리 솔루션, 그 플라스틱 SCM을 이제 유니티로 직접 녹아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 단위 활동할 때 버전 소스 관리를 정말 효율적일 수 있는 이 플라스틱 SCM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는요 이 복스보 G 사례를 통한 뭐 이제 TV 애니메이션 렌더링,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복스보 G라는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이제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장난감도 되게 많이 출시가 되었던데요. 이런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자, 그리고 오후 4시에는요 유니티 코리아의 뭐 홍보문을 디지털셀러 수아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제 디지털 이제 버츄얼 휴먼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유니티에서는 산업 쪽으로도 많은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 중공업, 그래서 유니티 엔진으로 CAD에서 정보를 추출한 거를 가지고 모바일에서 3D 도면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기술을 삼성 중공업에서 오셔서 네,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후 5시에는요 ML 에이전트, 이제 머신러닝이죠.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ML 에이전트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개발 사례를 이제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아까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인공지능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는 요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 날에는 산업적인 측면의 세션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그 AR, VR로 체험하는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모델하우스나 이제 각종 행사 같은 데 가시면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AR, VR 꼭 그런 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구축을 하는지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오후 3시에 보시면은 모델하우스뿐만 아니고 자동차 산업분야에서도 유니티 그리고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사용을 해서 진짜 실제로 있는 그 자동차 마냥 그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었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레이트레이싱 진짜 많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뭐 게임뿐만 아니고 이런 산업 분야에서도 레이트레이싱을 쓴다, 혹시 이런 분야가 궁금하신 분은 이 세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4시에 가보시면요 부산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하고 유니티 코리아가 이제 공동으로 진행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유니티 쇼트 필름 챌린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승자를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유니티로 만드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실시간 렌더링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니티를 이제 다루다가 한 번씩 그 UI 툴킷이라는 메뉴 봤을 겁니다. 그래서 UI 통합 솔루션, UI 툴킷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세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꼭 지금 참고를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오후 5시에는요 요 게임 개발자 지원생을 위한 그 Q&A 토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강대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어떻게 게임 개발자가 되는가,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학생분들 혹은 지원생분들 이 세션 정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션을 제가 한번 쭉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진짜 온라인만큼 세션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번 유나이티드 서울 2020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약간 준비를 해왔군요. 자, 여러분들 그럼 12월 1일 화요일날 오후 1시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